와라. 전 유도 선수 출신이죠. 아, 우리 가수 홍쉐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또 홍씨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쪽장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트 프로방서 김한정 회장님 모시고요. 우리 끌려 홍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끌려 홍씨 넣어주세요. 자, 우리 모시겠습니다. 이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서 홍씨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장 빛가들의 엑스파라 문화예술부문 가수 혹시 그야로 종로상가 문화의 거리 새로운 한류문화 중심 지로 국내외 널리 알리는 빛가들이 엑스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1년 2018년 아트코리아 방송 회장 김한정. 자, 포토타임을 얘기했어. 사진 찍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받아주시고요. 상 좀 받아주시고요. 빨리 오세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누가 유도 선수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도 매달 엄청 땄어요. 자, 이렇게 오신 분들께 인사. 요즘 활동 잘 나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의 소개 올리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씨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안녕하세요. 상큼하고 달달한 목소리 가수 홍씨입니다.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혜성 MC분이 정말 저를 많이 챙겨주세요. 그리고 같이 먹방도 하고 지금 웃기박쇼라고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방송 경력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우리 오혜성 선배님과 같이 방송 승승장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얘기했어요. 괜찮으니까요. 사실 정말 유도 선수인지 제가 직접 몸싸움 참고해도 될까요? 제가 희생할게요. 마이크로 뽑아오세요. 자, 이제 요즘 사실 극한 세상 있잖아요. 그래서 홍씨처럼 이렇게 연약한 여자 남자를 확 잡았을 때 홍씨가 어떻게 제압하는가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범죄자가 된 거예요. 이게 딱 지나갔어요. 자, 뒤에 가야 되죠. 이렇게 딱 어씨 아, 진짜라는 건 아니죠? 아니, 그게 지금 치마를 입어가지고. 아니, 난 진짜를 주고 났어. 그냥 무슨 말 하는데 막 입을 주는 거야. 무서워.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이게 못 느낄게. 제가 막 빼고 그냥 직접 하는 건데 힘이 너무 많아. 쑥 끌려갔어. 유동 선수 맞네. 네. 아, 지금 제가 운동 안 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오해성 선배님 덕분에 제가 다시 운동을 해야 될까 봐요. 다시 오랜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치안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치안에 물리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여성분들이 특히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해서 방송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몇 가지나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손 잡았어요. 다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딸려오잖아요. 또 쉬운 방법 없으니까 좀 간단한 방법. 다리를 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끌잖아요. 끌려면 저를 절 끌리세요. 그러면 그대로 다리를 걸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힘을 이용해서. 네. 여러분들도 한번 네, 생각하셔가지고 취향이 나타나, 옆에 사람이 나타나면은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제가 지금 딱 엄청 끌리고 있는 거 아시죠? 무서워. 자, 오늘 또 형식에 이렇게 멋진 또 회신술도 보여주셨는데요. 네, 여러분께 가수답게
지금 요즘 워낙 인지도가 좋아가지고 방송 하루 다섯 개 여섯 개 했는데도 이렇게 왔어요. 아 오늘도 라디오 하나 하고요. VR 뮤직비디오를 찍고 왔어요. 요즘 VR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해서 새로운 뮤비를 찍고 왔는데 또 여기 불러주셔서 빨리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초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도 선수가 가수로 그것도 지금 현재 홍신 정말 여러분 더 멋지게 상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멋진 무대 지금 바로 보여줄 수 있죠? 자 끌려 끌려 저희 타이틀곡이고요. 사랑의 시험자도 모르고 남자의 니은자도 모르던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감상해 주세요.